임영웅이 나왔다, 임영웅이. 임영웅이 나왔다, 또 노래하는 거. 원, 조합원, 조합원자. 너무 오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배우 김영옥입니다. 응삼이 엄마로 몇 번을 했고요. 다른 것도 그런 게 있는 거를 노인 역할 몇 번을 했어요. 아 정말 창피하게. 창피해? 아니 저놈이 뭐 잘하겠다고 냅다 소리 질렀어? 1년 12달 웅태리네 집에서 둥지를 털고 계시면서 하다못해 내가 밥을 끓여먹여 죽을 끓여먹여 엄지가 한번 살갑게 한번 물어본 적 있으세요? 그래 나한테는 응철이만 자식이고 너는 자식이 아니라서 나는 너한테 관심한 적이 없었다 그래 이놈아 그랬다 이놈아. 당신네들이 고향 같은 그런 드라마라고 했는데 예, 오래도 했지만 정이 푹 들었던 드라마라 나도 가슴에 이렇게 남아있어요. 서풍 가는 기분으로 왔어. 뭐 지금 하나도 나는 부담도 안 갖고 다 아는 사람이고 뭐 내가 필요로 해서 부른다 그러면은 뭔가 할 게 있어서 그러겠지 그러는데 이거는 유독히 편안했어요. 그래서 정말 놀러 오는 기분으로 왔네. 근데 진짜 꽃도 보고 아유 너무 좋아. 그런 기분. 아이고 아이고. 멀리서라도 알아볼 수 있어? 그럼 이렇게 한 번에 앉아 이제. 오기만 하라고. 네, 찍고 있어요. 오, 이미? 네. 준비됐나요? 금동아, 우리 수박 먹자. 벌써 차가워졌을까요? 그럼, 오빠. 여기 매점 있거든. 저 개인이랑 가서 도마하고 칼하고 뭐 좀. 그거? 그래. 화채 만들기 뭐 좀 먹어야지. 어디 여기 아까 시키시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네. 여기 도마하고 칼 좀 빌릴 수 있나? 도마. 여기 사장님이신가? 네. 아유 그래 고맙습니다. 도마하고. 왜 이리 와요? 왜 이리 와요? 야야야. 아니 영옥 언니 아니야. 아니 영옥 언니 아니야. 금방 펴놨어 지금. 미쳤나 영옥 언니 여기 왜 있대야. 누구시오? 아니 어떻게 금방 그렇게 들켜요. 위장을 좀 잘하시지. 누구 왔어. 아이고 참. 참 반갑네요. 이랬으니까. 영옥 언니. 고개를 왜 못 들어요? 영옥 언니 아니다, 야. 에? 영옥 언니는 많이 지금 나이가 들었는데 여기 젊으신 분인데. 야, 네 미친놈. 이거 들어왔어. 여기 들어왔어. 야, 영옥 언니 어디? 여기서 뭐냐, 오늘 저기 서건순이부터. 여기 계셨어? 아이고, 살다 달라고. 그래, 지금 봤어, 내가. 아이고. 야, 아이고. 영옥 언니. 영옥 언니나마나 이거 가져가. 사이다 있나? 사이다나 콜라나 아무거나 처먹어야겠다. 아니 수박에다가. 아 이거는 처먹으면 되지 뭘 그래. 아무거나 처잡수랍니다. 아유 이 인병을 바로 들켰으니 어떻게 네? 하면 좋아 이거를. 아니 왜 수그리고 있는데 무슨 영옥 언니요. 그럼 다시 찍을게. 아이고 저 누구시더라. 아이고 저 야 가. 영원히 아유. 절로 갑시다. 저기 아저씨가 수미랑은 아유. 몰라. 아우 더워, 아우 더워, 아우 더워. 수고하셨어. 지금 수고하셨네. 반가움은 아유. 조금 접어두고 아유. 절로 가세요, 슬쩍. 아유 가자 그래 가. 아니요. 아니 좀 끌어보려고 그랬더니 어쩜 이렇게 덴방 알아보냐. 작전이야. 여기서는 우리한테는 뭐 금방 알아봤지만. 아유, 글쎄. 아유 참. 저긴 누구 있냐? 수미하고 서건순이. 어. 김수미하고 저기. 그래. 아 참 또 가져가야 돼 이거. 야. 어떤 게 떡이야 그거? 내가 그냥 왔겠냐? 이거 여기 뭐야 저기 김 회장네 식구들이 전원일기 횟수만큼 길게 헤쳐먹으라고 내가 이거 고사 길게 고사 떡 가져와 빨리 가봐 그래 야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여기 계셨기 때문에 들켰어 그 여기 오고 바로 일로 오게 해야지 그렇게 갖고 안 들키냐? 에이그 바보더라 에이그 야 수박 차지 않아? 네? 그죠, 그렇지. 겉에만, 네. 겉에만요. 겉에만 가져오는데? 뭘 가져오지?
이보셔. 네. 아 칼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돌을 가지고 있지. 칼을 가지고 가서 할머니 조심하세요. 일로 오세요. 오세요. 곧 밑으로 신발 신고 오세요. 아이고 신발도 내 신발도 없구만은. 여기 계신 것 사장님이 예. 떡을 했었대. 우리 저 회장님네 사람들 예. 알고 계셔 섭외 받을 때 오래오래. 알고 떡 한번 열어봐요. 칼 여기 있어. 네 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 오. 야 흑임자 떡이다. 와. 흑임자야. 언니 얼른. 언니 먹어. 할머니 이리 오세요. 제가 모셔. 뭐라 우리 이런 얘기를 칼만 가지고 오지 이거. 에? 어디로 가는 거야? 야, 영원 일을 이렇게 보네. 야, 그 도마 좀 받아들여, 할머니. 일로 오세요. 예, 예. 아이고, 괜히 여기까지 오시게 해서. 예. 미안합니다, 할머니. 여기 저 할머니. 어머! 여기 할머니, 예. 수미 씨. 언니! 아이고. 언니? 여자들이 다 미친 것들이 없지 않겠냐, 우리야. 여자들이 다 미친 것들이 없지 않겠냐, 우리야. 엄마! 아유, 나 그럼 더운데 뭔가 이상한 거야. 어디서 왔어? 그래 반갑다. 너 보니까. 아니 어디서 나타났어? 어디서 뭐 아니 저기서 저기서 사이다랑 가져오는데. 어디서 나타나? 나한테 금방 들켰어. 금방 들켰지 나한테. 금방 들켰어. 속이기 때문에. 아 이러고 있는데도 알아봐.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너희 둘이 물놀이 하는 거 다 봤어 여기서. 아 진짜요? 야, 억지로 여기들 있더라고. 네, 이제 오시죠. 올라오시죠. 내가 어제 전화하려고 그래서 어제 방송 보고. 무슨 방송? 새로 시작한 드라마. 어머, 그걸 봤어? 그거 보고 내가 언니한테 전화 좀 해야지 했어. 올라오세요. 그리고 이 떡은 영옥 언니가 지금 떡 가져오신 거야. 왜냐면 회장님네 사람들 오래오래 하라고. 전 언니 이렇게 그 횟수만큼 들어가라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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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니 나는 너무 많이 먹었으니까 니들 처먹어. 얼른. 그 좋아, 좋아. 대로 하면 오케이. 어때? 아유 뭐 어때? 아유 용건 씨도 정말 보고 싶었다. 언니 언니. 내가 왜 언니를 안 모시나. 언니 저는 이걸 나 그 생각했는데 아마 언니가 안 한다고 안 온다고 그랬나 보다. 네, 바쁘시니까요. 내가 그냥 나야 그냥 아주 아무데나 가는 사람이지. 왜 안 온다고 그래. 더더구나 이걸 안 온다 그래. 안 오셨어. 먼저도 우리끼리 한번 얘기는 했었어. 했었어. 아 근데 너무 즐거운 거야. 나는 연락 받고도 간다고 그래도 다른 거는 부담이 되는데. 아이 그렇죠. 뭐 니들 만나면 뭐 전부 뭐 아는 사람 뭐 걱정이냐. 낯설지도 않고. 지났는데 이모가 올 줄은 몰랐지. 드라마도 같이 하고 그래가지고 네, 엊그저께 같이 하고 그래서. 네. 아유 오랜만에 언니 전화 좀 해야지. 내가 놀러 먹으려고. 숨이라고 뜨겠지만 김용욱 씨 옛날에 언니 이거 둘이 만나 이하고 둘이 목소리 변형시켜가지고 여보세요 이러고 저 남자 목소리를 내가지고 여보세요 깜짝없이 속아 그런 거 아니 내가. 옛날에 언니가 너무 속았어 엄청 속았어 옛날에 언니하고 드라마 할 때 언니가 리허설 때 꼭 다 언니가 재밌으니까 얘기 들어 그럼 내가 저기서 김용욱 씨, 빨리 리허설하세요. 네. 네, 하루 종일 속아, 하루 종일 속아. 아유, 여러분, 저기 시청자 여러분도 좋은 말은 다 듣지는 마세요. 거짓말이 조금 섞였어요. 내가 무슨 뭐, 아유, 그래. 네, 알았어요. 이러고 나가지. 내가 아니야, 그렇게, 아유, 무슨 내가 무슨 내가 뭐 그렇게 기도 발발하고 나갈 일 있어? 나 언니, 이 언니 때문에 이름 바꿨잖아. 그래. 영호가 아니야 본명이 세금이 거꾸로 나왔어 그런 적 있어? 아니 세금이 아니야 SBS에서 일을 죽도록 했는데 출연료가 그때만 해도 천 몇백만 원 나오려면 아주 많이 그렇지, 쌓인 거거든 그렇지. 근데 그게 또 안 나오는 거야 두 달 일로 입금이 됐구만 쟤한테로 갔어 근데 쟤는 또 이게 무슨 돈인가 그러고 연락했대나 봐 그런데도 모르고 있어 아니 주민등록번호가 다른데 왜 글로 가냐 아니 나는 언니 방송국에 전화했어 그래 했대 그래. 나는 여기 출연한 적 없는데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연락이 안 와 이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야 또 이런 돈이 있나 아니 그때 천 몇백만 원이면 그럼 벌써 천이백 몇십만 원이야 했대 그래가 언니 기억 그래갖고 그때는 핸드폰 없을 때야 전화 오지 마라 전화 오지 마라 오래만 넘어가라
올해만 넘어가라. 예명 한 달 있다 전화. 그 김용옥 선생님 계좌번호로 보내주세요. 그래갖고 보내줬어. 그런 일이 있고 또 성우도 김용옥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래. 속상해. 그좀 그랬어. 나는 이름은 조금 다르지만은 김형곤이라고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코미디하는. 개그맨. 그래 그것도 혼돈해들. 나한테 밤 한 시에 오는 거야. 그때 어머니가 건강이 안 좋으실 때 어머니가. 전화가. 여보세요. 그러면 예 김형곤 시댁이죠. 그러면 그건 난 줄 알잖아. 김형곤을 김형곤으로. 예 근데 누구세요? 그러면 아니 여기 대전 업소인데요. 아니 오늘 안 오시면 연락이라도 미리 주세요. 없어. 나는 그런 전화 여러 번 받았어요. 그때 김영곤이가 그때는 네, 업소로 바쁘실 활동할 테니까. 난 언니하고 사연이 많어. 우리 여행 가는 부르 다닐 때 언니. 우리끼리 또 여행 간 거. 우리끼리 또 말도 못해. 여행 간 거. 아 그때 참 좋았어. 난 참 좋았어. 잘도 우도 먹고. 우리 영호 언니. 아우 나는 미치겠네 내가. 땅이. 아우 정신이. 아니 아니. 딴 얘기로 가기 전에 옛날에 부부 역할을 했어. 누구랑? 누구냐고. 언니랑? 그럼. 부부를 했다고 그렇게 깔깔우는 거야. 잘 안 늙었다 이거지. 인제 되겠다 야. 수상한데. 머리만 하얗게요. 야 근데 그걸 잘했어. 그렇지. 잘했어 또. 그래도. 아니 그래도 칭찬 많이 들었어요. 신복 깔기고. 네. 너무 웃겨. 부부를 했다니까. 그 상상이나 볼 수 있는 얘기야. 야 오늘 이걸로 시간 다 가갔다 이거. 아우. 아 용건 오빠 얼마 만에 보는 거예요? 어휴, 난 너무 오래됐어. 오래됐어. 그래도. 정말 용건 씨가 사람스럽지 않냐. 이 경조사에 꼭 가서 만나는 이 하나야. 내가 그랬어. 다 오는 건 이 하나야. 아이고. 내가 다 가지는 못하는데 가는 데마다 와. 만나. 그랬는데 자기 자식 결혼시킬 때 내가 못 가갖고. 왜 못 왔어 언니? 아니 내가 다 준비를 하고 근데 그거 바로 찍고 킹더랜드 찍느라고 그랬다. 그랬어. 양평에서. 며칠 근데 저녁인데 그걸 맞춰서 오려고 옷까지 다 준비해서 차에다. 근데 뭐 늦으니 어떡해. 아이고 그래도. 또 전화를 또 주셨어. 또. 우리 며느리 아이한테 또 다 또 아이 그냥 조금 보냈지 그래서 아이, 그래도요. 그냥 다 지났는데 뭐, 아이고 언니가 염려하게 다 하셨지. 아이 염려는 아니고 사이드야. 근데 그렇게 우리가 그럴 사이는 아니다 이거지. 별 걸 다 챙기지. 막 큰애 결혼할 때 어디에 와가지고 그날 날씨가 어쨌다는 것까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야. 26년 됐고. 아이 그렇게 할 일 없는 사람이 쓸데없는 기억을 잘하는 거야. 그게 맞아. 아유, 언니나 되니까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 그럼. 아니 나야 뭐. 그럼 영옥 언니야 정말. 뭐 어렸을 때부터 언니 큰 누님이지 뭐. 아니 언니는 진짜 건강한 비결이 뭐라고 생각해 언니가? 일이 하지 않나 싶어. 일. 아 꾸준히 일. 하루도 밀리지 않고 일을 하는 게 아니 뭐 드라마를 하는 것만 일이 아니라 쉬면은 집안일 다 가만히 있질 않지 않니죠. 일이 나를 일으키지 않나 싶어. 맞아. 늘어지면은 노인네들 다 할 일 없으면은 그냥 뭐 앉으면 자고 아프고 뭐 이러더라고. 근데 나도 그러고 있으면 그럴 것 같아. 돼요. 근데 나도 공감을 하는 게 그런 게 일을 꾸준히 하니까 늘 긴장하고 그게 긴장감이야. 바로 긴장감에서 오는 거야. 몇 시까지 나가야 되고 나가야 된다는 대사도 외워야지. 강박 가려면 있지만 대사 외우는 것도 헤이키지 않니 내가. 헤이키가 뭐냐면 쉽게 하잖아 이렇게.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막 이러고 그러진 않아. 너무 많이 나올 때는 죽겠더라 많은 것 같지. 그럴 때는 그냥 하고 또 하고 그래도 또 보고 있다 또 하고 뭐 이러지만 그래도 들지 않고 그냥 하는 거 뭐 그런 게 긴장의 연속이 나를 일으키지 않나 싶고 음식은 골고루 먹는 거. 그래. 여기서 응삼편 방송 보셨어? 봤어. 난 그날 너무 울었어. 그렇죠. 다들 울었어. 언니 응삼이 엄마 하지 않아? 엄마 했지. 엄마를 쭉 하다가 내가 다른 드라마하고 겹쳐서 유명순 씨가 나중에 했지. 엄마를 쭉 하는 걸로 했지 그랬구나. 워낙에. 근데 엄마 할 때 또 닮았다 그러고 그래서 난 정말 그때 분했지만. 아유, 내가 응삼이를 닮았으면은 어떻게냐 그래서 그랬는데. 어머 세상에 그 AI인가 그걸로 나오는데 똑같은 거야. 똑같죠. 우리 글쎄요 알면서도 우리는 글쎄 눈물이 나도. 우리는 얼마나 놀랬겠어. 진짜 응삼이가 이렇게 그러는 것 같이 생겼었잖아 옛날에. 분장해놓은. 그러니까 딱 분장 그 얼굴이야. 뭐야? 에? 아니 왜 거기 안 어머! 응삼아. 박윤배?
우리 전원일기 식구들 잘 지내셨죠? 먼저 간 거는 속상하지 않아. 어? 아빠. 우리 딸 오랜만이네. 보고 싶어. 오늘 내가 딸 애미 반찬이랑 먹을 거 다 챙겨줄게. 걱정 마. 아우 근데 그 아이들이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그러니까 딸이 와서 뻥뻥 울었잖아. 그래서 같이 그런데 네가 그냥 예. 도와주겠다고. 맞아요. 너 큰 소리 했는데 도와줘야겠더라 얘. 언니 도와주고 있어. 도와주지. 그래 그래 고맙지. 마누라가 아니, 도와준다는 게 무슨 그래 뭐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도 물론 관심이야 관심. 반찬, 반찬 보내주고 있어. 그리고 관심이라 그러지만 돈도 도와줘야지 돕는 거지. 에이구. 돈들아. 에이구 영웅아. 아니 영웅언니도 도와줄 거예요. 아들로 아들인데. 아유 그럼. 공삼이 아들이. 나도 뭐 도우려면 돕지 뭐. 내가 못 살아. 근데 영웅언니가 건강하신 게. 나는. 그래도 유머가 우리가 있어서 저 그래. 우리 측근에서 이렇게 보면은. 늘 긍정적이시고 후배들 얘기를 참 잘 들어주셔. 그 재밌고. 나는 그런 거야. 나는 말이야 참 잘 들어준다 그러는데 재밌어서 듣는 거거든. 아니요 어떻든 간에. 그래서 얘도 저희 가정사도 얘기 많이 하고 응삼이가 얼마나 가정사를 날 얘기 많이 했다고. 거봐 그러니까. 믿을만하니까. 그러니까. 뭐 은혼이랄 거는 없고 그래도... 그냥 지가 그래놓은 와이프도 없이 어떻게 지낼만 하냐 그러니까 아 괜찮아요. 난 내가 먹고 다 해먹고 애들이 또 잘해요. 애들이 착해갖고 네. 그렇게 잘 커지고 있다 그래서 정말 고마운 일이다. 내가 정말 고마운 일이다. 근데 승삼이 조금 아프고 그럴 때는 연락 뭐 안 했지? 전혀 몰랐지. 그러고 이제 돌아갔다는 거 알고는 이제 그냥 저걸로만 보냈어. 예, 예. 부족만 보냈어. 코로나 때라 애들아. 못 갔어. 그때 코로나 때. 못 갔어 다. 그래서 보냈어. 아니야. 그래 맞아. 응삼이가 많이 아프지 오래 아프진 않았어. 어떻게 아픈 거야? 그걸 난 몰랐네. 몰라 우리도. 속상해. 자 그러면은 영호 언니 하여튼 언니 집에 가자. 오늘 반갑고 우리 빨리. 집에 가서 또 일용만의 아, 너희 집에. 또 음식 또 저녁 접수고 가셔야지. 아니 나도 내가 뭐 해주려고 언니가 좋지 그러면은 우리를 민어탕을 하겠다고. 좋지. 진짜? 여름에는 민어탕이지 또. 그럼. 아니 서울 사람은 여름 보양식이 민어탕이야. 아유 얼마나 민어가 비싼데. 민어는 또 그럼요. 자 그러면은 슬슬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하시던 식으로 이게 뭐야 이상해도 처먹어들. 알았어. 아이 오늘 반갑습니다. 아직 뭐 끝나진 않았지만 갑시다. 그러면 우리 저 김 회장네 집으로 가서. 그러자. 네. 아 이제 김 회장네 집으로 가서 하는 거야 우리는? 네네. 네, 그걸로 가시면 돼. 아이고 재밌다. 영어 언니는 하여튼 얘기 보따리야. 아 그래도 오늘 두 분이 아주 귀한 걸음 해줘서 의외의 만남이었어. 오늘 정말 깜짝깜짝 놀랐어 아주 그냥. 아까 오는 길에 언니 얘기했는데 정말. 그러게 말이야. 6.25 때 얘기가 나온 거야. 이제 세상에 하도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이제. 아유 6.25만 봤냐. 그러니까 일제시대를, 우리보다 더 일제시대를 8살까지 그럼, 살았지. 영혼 얘기하면 일제시대 후에부터 얘기한다. 그래서 나오지. 해방 전부터 나오지. 일제시대 때 제일 잊어버리지 않는 거는 빵을 이런 거 이렇게 분홍빵 하양빵 요만해 크지도 않아. 손 닿았다고 껍질을 이렇게 까서 먹던 생각이 나는데. 그거하고 콩자반 이런 거 팔어. 멸치 콩자반 그런 거 반찬집이 있어. 일본 반찬집.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그거 맛있죠. 아 지금도 맛있어요. 콩자반 멸치 잘 볶아봐. 이게 부삽 같은 걸 이렇게 퍼서 바로 조금씩 파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다가 부모가 사가지고 오면 그렇게 맛있게 먹던 콩자반 생각이 나.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만들어. 또 왜 그러는지. 근데 모르지. 우리가 지금 더 맛있게 해 먹는데 그렇죠. 그때 없을 때니까 그럼요. 그랬나 맞아. 모르지. 우리가 못 해 먹을 때니까. 맞아요. 그래. 선생님 내리시죠. 사드릴게요.
나는 자꾸 부딪히냐고. 선생님, 머리 조심하세요. 네. 선생님, 머리. 어휴, 조 바이든 사모님이 나오시는 것 같아. 레디 포스트. 머리가 확 다르세요. 조 바이든. 조 바이든. 레디 포스트가 날아오시는 것 같아. 아유. 멋있어요. 시끄러, 그냥. 때려야 돼, 그냥. 까불어. 어, 이건 폭.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 진짜. 고소해, 고소해. 멋있어요. 법대로 해. 어? 여기가 이제 저희가 살고 김해장래고 어. 일용이네는 좀 밑에예요. 어. 거기 또 집이 따로 또 별채가 또 있어요. 어. 아니 이거는 옛날 그 김해장래 집보다 너무 좋다 얘. 여기 좋죠 여기는. 여기 앉으세요 여기. 언니 그래서 이제 하나도 안 아파? 응 안 아파 그랬어. 안 아파? 응.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시원해라. 아 시원하다 여기는요. 일단 시원해요. 아니 이거는 뭐야 이게? 이게 개인이 권투. 예. 네. 어 이게 저건가 봐. 개인이 권투. 이거 이렇게 그 샌드백이요. 어 이런 거. 어 그거구나. 이거 누가 해 이걸 누가 해 이거를. 아유. 그래서 언니 일주일에 한 3일은 일하시고. 어 3일은 일하는 것 같아. 그거죠. 근데 어느 주일에는 한꺼번에 이틀에 한 번씩 쭉 나갈 때 있고 어느 주일에는 또 많이 놀 때 있고 그래. 그러니까 늘 불규칙하지. 그렇죠. 그래도 이런 게 하나 걸리면 언니는 끊어진 적이 없어. 그게 중요한 거지. 네. 끊어진 다음은 뭐 또 뭐가 무슨 뭐 문화 영화라도 하나 하자고 연락. 그러니까 봐. 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출연료가 싸니까 그렇게 많이 부르는 거야. 그렇긴 해. 네? 그거는 맞는 얘기야. 아 또 아 이거 괜히. 아 진짜. 제가 그냥 무슨. 내가 그런 아니, 생각을 아니 웃자고 하는 얘기죠. 아이 다 배우 해드리죠. 노인네 중에 내가 싸게 봤나 보다. 왜 자꾸 남더라고. 다 배우 해드린 거고. 아니야. 근데 영원히 역할을 대체할 만한 배우가 없어서. 내가 지금 그 얘기하려. 우리나라에서 언니가 독보적으로 여배우 중에 언니의 행보가 제일 지금 탄탄해. 그럼 아니, 최고지 뭐 누구도 감히 뭐. 감히. 지금은 못 따라와. 아유 나 참. 어, 그러니까. 우리 나만 해도 아 내가 언니 나이에 저렇게 활동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 안 되니까 늘 아니 뭐 할 수가 왜 없어 저기 막 건강만 하면 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요 건강만 하면 아니 그리고 대사 외는 것도 암기가 대사가 중요해요 대사 못 외워봐요 아무리 대사를 못 외우면 나도 못하지 약 잘 먹으래 안 그럼 진짜 빵꾸 나서 엄마 배째인데 허이 아, 내 배를 왜 째, 왜? 이런 미친. 야, 그런데 들어갈 돈이 있으면 내가 입에 물고 죽겠다. 야, 이 지랄. 이제는 다리 쭉 펴고 팬이 사봐라. 아니야. 야, 복길 엄마 왔나? 오, 복길 엄마도 나오던데 안 와? 어, 있어. 일용이하고 올 거야. 복길 엄마하고 일용이는 다른데 또 볼 일이 있어서. 아우 난 복길 엄마도 그 나는 걔의 그때 그 어린 때의 그 인성으로는 그러고 살 것 같지가 않았는데 어떻게 혼자서 그 산골에서 그러고 사냐. 잘 살아. 너무 잘 살고 있는 게 훌륭. 어우 난 어려워 글쎄 그게. 아 그전에 보면 조금 이제 이렇게. 내가 뭘 이게 똥오줌을 못 가린다 그러니까 뭘 몰라 좀 잘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야. 알아 언니 무슨 그랬었거든? 말이니까. 아 들어서 얼마 안 됐는데 내가 대본을 이제 가지고 조금 있다가 보려고 그러는데 대본이 없어진 거야. 이게 어디로 갔지?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얘가 가지고 가서 지가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 뭐라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예.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지. 너무 속상하니까 뭐 그냥 너무 찾았어. 대본은 우리는 그냥 그땐 총이잖아. 전쟁터에 나간 총인데 거기 실어시 해놓은 거 이게 다 있는데 이걸 찾아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래서 찾았는데 그랬더니 네? 이래 그래서 어 예. 너 이거 절대로 남이 이렇게 해놓은 거 이거 이러는 거 아니야. 말을 해야지 물어봐야 된다. 그랬더니 어 근데 네. 이러고 겁을 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 아우 얘가 조금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래서 한번 보면 그거 한번 물어보세요. 너 기억나니? 어 기억 안 날 거야. 그때 그럼. 기억이 나겠어 그게. 아니야 기억날 수도 있지. 얘가 나이를 잘 먹어 왔어. 알아 내가 봤어. 그래서 아우 대단하다 저렇게 저런 걸 하네.
큰 개 한 마리 됐고 잘 살아. 아니 그건 잘 산다는 건 그렇게 모습으로 그런 건 좋은지 모르지만 왜 그렇게 혼자 살기를 그 구석에 가서 저걸 다 고치면서 맨날 일을 하면서 고생을 할까? 조금 재밌대. 그런 생각은 해야 되지 않냐? 아니, 좋대. 아유, 재밌기만 할까요? 해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하지. 해야 되니까 꼭 해야 되는 게 재밌으면 돼. 어, 재밌대. 그래.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 어. 이 연기 이러는 게 내가 꼭 해야 하지. 되는 건데 그래도 좋은데 좋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아. 언니가 돈만 돈이 아쉬워서 하는 거 아니잖아. 아니 돈이 아쉬워서 해. 그런데 돈 준다 그러면 아, 해. 영웅아! 영웅아! 아니 돈이 아쉬워서 하지 돈도 안 주는데 왜 해. 그런데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좋아하는 거를 돈도 주니까는 아, 하는 거야. 더 좋잖아. 아이고 아이고, 맞는 아이고 얘기예요, 내가 그럼. 못 살아. 그거 진리야. 아이고 아이고 내가 언니 때문에. 아유, 너 못 산다고 한 거 치고는 오래 살아. 이계인이가 영호 언니가 나하고 똑같대. 어, 이 언니 더해. 나하고 똑같다고 그래, 계인이. 언니하고 1박 2일 다니면 하루에 몇 번씩 웃어. 형님하고 영호 언니하고 너무. 영호 언니 얼마나 웃기시는데. 웃기셔요, 이제. 나는 언니가 나 처녀 때부터 우리 큰언니 같았어, 친정. 아, 그 이거는 지금 같았어. 박원숙이도 그래. 박원숙이는 어. 언니도 없던 애가 나가 내가 봤나 언니가. 왜 연예계 선배님이 아니라 내 친정 언니 같다니까 지금도. 맞아. 그래갖고 네가 버르장머리가 없이 굴지. 선배로 모셔야 되는데 이것들이 그냥 언니 언니 하면서 그냥 어. 막 그냥 하니까 그러니까. 말이야. 선배라는 생각이 안 들어. 언니 같아. 그렇대. 어. 두심이도 그러고 너도 어. 그러고 박은숙이 뭐 전부 만나면 언니래. 언니 언니. 언니는 지들이 나이가 몇 살이야. 두심이 박은숙 우리 넷이 만나면 진짜 짱이다. 그릇 깨진다. 그릇 깨져 3박 4일 가. 그래. 원숙 언니 좀 웃겨 또. 좀 웃기지 좀 웃겨. 아유. 근데 맛있더라고. 가져왔어 이것도 열무김치야. 어. 저 미로탕에는 열무김치야. 아. 여러분 아. 보양식이. 그래서 궁합을 딱 맞춘 거야? 응. 아, 근데 시큼시큼할 거야. 적당히 익었다. 아니, 이건 어떻게 이런 문양이 있는 게 있어? 뒷정에 이런 문양이 있는 게 있어? 이런 거 보여주면 안 튜닝을, 되겠지? 튜닝을 했나 봐. 나도 이런 백이 여섯 개, 다섯 개 있는데 그거 누구 주긴 줘야 되는데. 어머. 다섯 개 있는데 그 누구 주긴 줘야 되는데. 여자 백이 있어? 여자 백 큰 것들. 아니 그 봉투 봉투 빈 거. 아니 그 봉투 봉투 빈 거. 저 얘기 하려고. 저 얘기 하려고. 아니 내 얘기를 끝까지 들으라고 그랬잖아. 중간에 왜 자르고 들어와요? 아니 뭐 그런 건 상관없어. 내가 미친년이야. 어? 저런 허당한테 그걸 밤낮 속으니 내가 아, 미친년이지 뭐. 얘기할 거 뭐 있어? 에이. 정말 이 브라지보스토크에다가 지브랄탈 같은 인간이 이런 인간하고 얘기를 섞었다는 게 내가 너무 분해 내가 지금. 이런 인간하고 얘기를 섞었다는 게 내가 너무 분해 내가 기운 빠져. 기운 빠져. 그렇게 싫어 얼마나 싫었는지 진짜로 넘어지는데 우리는 가짜로 넘어지는 줄 알았잖아. 아니 가다가 그런 일 있어. 이런 일 많이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어. 아 진짜로요? 아유, 옛날에 정말 많이 그랬어. 다리 막 까지고 정강이 까지고 그랬어. 아 근데 장난치는 줄 아신 그럼. 거예요? 다른 분들은? 조금 이제 작품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이제 블루베리 얘기를 했지만은 이모도 왕 역할을 많이 했어. 근데 진우도 왕 역할을 많이 했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편하게 얘기하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왕 전문 배우 뭐 이렇게들 우리가 칭호를 하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왕을 해본 적은 그럼. 없어? 아, 진우가 하고 그런 적은 없어? 태조 때 했지, 이성계 때. 예, 이성계도 하고 어. 그리고 저 마지막 왕 고종도 하고 고종도 성종도 했지. 하고 고종이 어울린다고. 네, 고종은 진짜 어울려. 네, 성종도 하고 다 그래. 겹친 거 있어? 아니 나는 겹친 거 없어. 나는 저요? 저는 숙종, 중종,
아 충종 같이 충종 나도 아, 아 그럼 충종을 같이 나도 왕을 했는데 아 그러세요? 아, 아 삼국기에서 선덕여왕했 나도 네. 저기 종조했어 아, 그럼 왕이었고 네 명이네 양녕대군은 양녕대군 여기 계십니다 양녕대군 네. 난 대군 끝났어 양녕 자 그러면 잠깐만 어. 아무 왕이고 아무 대사고 내가 지금 누가 더 왕다운가 한번 내가 3초 시간을 줄 테니까 스탠바이하고 교화하면 왕 대사를 한번 해보시오. 시대가 어느 시대든 상관없어요. 자, 자 선배님이 심사하십니다. 하나, 둘, 원, 투, 쓰리, 큐! 여기부터? 그럼 내가 먼저 이건 들어갈게. 그러니까 네. 전하, 전하, 아뢰옵기 송구하오나 지금 백성들이 지금 살기 힘들다고 원성이 사자하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반대파가 있어요. 전하, 제 말을 소인 말을 믿으시옵소서. 무슨 소리입니까? 나라 잘 굴러가고 있사옵니다. 자, 대왕. 그래, 그러면 전하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사옵니까? 저런. 잘 돌아갈 것이다. 그럼요. 내가 있기. 내가 잘 다스릴 것이다. 와. 나를 믿거라. 예, 전하 믿사옵니다. 아멘. 믿사옵니다. 아멘. 자, 저 왕 스탠바이. 자. 전하. 자, 원투쓰리. 가끔 전하, 가끔 궁궐밖을 야행을 하신다, 암행을 하신다 오는데 소문에 들으면은 윤락가를 왔다 갔다 하신다 오는데 어찌 되었니 이 진상을 좀 밝혀주시옵소서. 반대파 안 하세요? 아니요, 전하. 룰락가라뇨. 자, 아니, 하세요. 그거는 잘 모르겠고 오늘 민어 매운탕이 참으로 맛있구나. 누가 만들었느냐. 늘 먹던 민어탕인데 그 맛이 다르구나. 네, 내년에도 영옥 상궁마마께서 대령하겠다고 하오시니 기대해 주시기 바라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마, 영옥 상궁께서 한 말씀 읊조린다 하옵니다. 제가 했으므로 칭찬을 들어 좋기는 하오나 왕으로서 말씀하시는 게 뭐 합당한 대답이 아니었기에 왕의 자질이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이쪽에서 본인이 다 본인을 믿으라 하시는 게 오히려 믿음직하지 않았나. 저는 식탐왕이라. 야, 정말 이렇게 이 상황극이 이렇게 재밌을 수가 있어? 몰라, 전달이 배우는 배우다. 이게 즉흥적으로 한다는 게 순발력이 있는 거지, 우리가. 아, 대단하다. 참, 두 분이 부럽사옵니다. 저는요, 작가 선생님이 2조 500년을 하시는 하도 제조상궁이 제일 높은 걸로 한번 주셨길래 네. 선생님 저는 왕비나 대비마마는 안 되겠사옵니까? 네. 했더니 내게는 인물이 아니 된다. 근데 그때 분해서 내가 아주 그냥 이를 갈아 싸웁니다만 기어이 왕비는 못 해봤사옵니다. 대왕, 아, 옛날에는 언니 조선시대 그때 그림 보면 얼굴이 이렇게 동그랬어. 이렇게 갸름하지가 않았어. 그래. 그래서 그런가 봐. 그러니까. 아니야, 얘 근데 옹주 하나는 너 닮았어. 얘 그 제일 못생긴 옹주 있잖아. 너 닮았어. 왜 나를 물고 들어가? 욕 버전으로 한번 해 주시옵소서. 네? 상구 욕 버전으로. 욕 버전으로. 인병, 땀병, 가슴앓이, 속병, 이질, 치질 걸렸걸랑. 야, 그땐 저 사다 먹고선 쓱 가서 뜨뜻한 물 처먹고 잡아도 있으면 낫는다 하옵니다. 아니, 언니하고 나하고 아이고 참. 할머니란 영화에서 욕 대결을 하는 영화 있어. 어, 그랬어? 했어. 일령 엄마도 한번 해봐. 뭐라 그랬어?
하고 해. 이 싸바리 꽤. 연결이 돼. 삥, 삥, 삥. 그렇게, 아유, 그렇게. 아, 영화에서 진짜로 그렇게 했어. 했어. 영화에서. 네, 영화에서. 가능하지. 사장을 그런 영화를 했어. 그럼. 속 시원하지. 야, 은경아. 네, 선생님. 얘가 나는 기억 생 얘가 질투를 날 때 전국에 단발머리 유행시켰네. 신드롬까지 다 이렇게 떠올 찍을 때. 그지. 그때 네 헤어스타일. 네, 머리 길었는데 단발을 좀 잘리게 됐어요. 그 드라마로. 그냥 이미지를 정말 좀. 이뻤어, 어, 근데, 너. 아니야, 정말 이뻤지. 지금 정말 이뻤어. 아까니까. 난 그때 TV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이쁠 수가 있나. 맞아. 야, 정말 이뻤다. 네가 단발을 해서 이쁘신 거를 모르고 그냥 못생긴 것도 다 단발을 해. 저기 충무로 때 화보를 많이 찍었어. 맞아요. 20대 초반에. 맞아요. 그럼 어떻게 저렇게 이쁘냐고 그랬어. 그 당시 너는 스타일리스트가 없었지? 그렇죠. 네가 다 했지? 그때는 없었죠. 그럼 네가 의상 다 챙기고 그렇죠. 했잖아. 그때 저기가 그런 체주가 있나 보다. 그러니까 책받침 같은 것도 만들고 그랬지? 책받침도 나왔지? 많이 나왔죠. 책받침도 그때 그렇고. 나오고 뭐 그때 뭐 최시라, 김혜수 뭐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걸로 그게... 얘기하면 사실 뭐 너 이쁜 거야 말할 수도 없었지만 김수미도 정말 이뻤었다. 아, 그럼요. 아, 그럼 이뻤었죠. 정말 이뻤었어. 근데 그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지경이야. 아, 언니. 병 주고 약 주고 엎어다 뒤집었다. 이건 이제 일부러 더 과장해서 아니, 얘기하는데. 세월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 그때 내가 밤낮 어터리 우시라고 그랬어. 할머니 역할은 언제 청춘 젊은 역할도 좀 하셨죠? 언니 미스 역할 그런 거 많이 했어요? 미스 역할 했죠. 글쎄 아니 글쎄 그런데 근데 우리 기억에는 이제 노역부터 그냥 시작하신 것 같잖아요 느낌이. 그렇지 그렇지. 노역 얘기하면은 너는 저리 가라지 뭐 내가 28살에 그러니까. 노역을 했고 31살에는 아주 본격적으로 그냥 할머니를 만들었었으니까. 그러니까. 12년 동안을 학교만 들락날락 해갖고 취직한 자리도 못하는 주제가 그게 어디 주제냐? 만두 껍질 너무 얇아요 엄마. 아무리 밀가루 값이 비싸대지만. 아니 근데 이게 애미 말을 귀로 듣는겨 발바닥으로 듣는겨? 근데 희한한 거는 28살에 할머니 역할을 했어요? 28살에 할머니를 했어 워낙에. 영국에서 했고 예, 예. 그 연극 무대가 발판이 돼서 내가 지금 아주 깊숙이 들어가서 내뱉어야 할 드라마 연기를 할 적에는 다 그게 바탕이 됐거든. 근데 내가 하나 뭐 자랑을 한다 그러면 좀 이상하고 그때 그렇게 할머니를 주워서 무슨 내가 이거 할머니가 뭐 이러고 하질 않았어. 당연한 것처럼 했어. 그래서 지금은 진짜 할머니 진짜 할머니가 하잖아. 근데, 근데 웃어 그렇게. 아니 근데 젊었을 때 할머니 역할 한 게 언니가 더 리얼했어. 근데 나는 하나 아유 뭐 그랬는데 이렇게 만들어 본 적이 없어. 그냥 없지. 옛날에 일부러 그랬잖아. 옛날에 노인네 흉내나 그게 저저고 아, 이러고. 네 그거를 지금에서부터 그전에서부터 지금까지도 맞아. 지금 할머니가 누가 그냥 이렇게 대사해봐. 나도 지금 그렇지만 아이 그랬더냐 뭐가 됐단 말이야. 그러면 그냥 하잖아. 근데 괜히 할머니라 그러면 아이고, 왜 그랬니? 뭐 이러고 만들어요. 맞아. 이건 아니야. 그래. 그런데 그때도 그걸 알았어, 내가. 그래서 그냥 했어, 할머니라 그러고. 지금까지 연극 빼고 영화, 드라마만 몇 편 한지 알아요? 그걸 왜 알아? 아니 언니 김영욱 치면 속 나와. 그래 뭐 많더라 뭐. 아이 다 안 나와 근데 다 안 나와. 기억력이 그렇게 기억나는 것도 있고 뭐 안 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모든 거를 뭐 계획을 세워서 뭐 어떻게 하고 뭐가 몇백 개가 있고 대본을 이만큼씩 두고 이런 거 없어. 그냥 그때 했으면 지금 이제 근데 나는 너무 많이 모아놓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나는 그런 게 없어. 마인드가 아주 뭐를 이렇게 저기 해가지고 내가 에세이 뭐 쓰세요. 뭐 누가 내가 리라이팅 해드릴게요. 그런데 자신이 없어. 솔직히 말해서. 뭐 기억하는 것도 없지만 내가 과연 에세이를 쓸 만한 뭐가 있나.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후배들을 위해서 쓰세요. 그냥 너무 엉터리로 사는 것 같아. 아니야. 언니가 엉터리로 언니. 살았다는 건 말이 안 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아니야. 일주일을 하루같이 듬성듬성 그냥 이렇게 살아온 것 같아. 그러니까 언니가 잘 살아. 그게 잘 살아. 이 나이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너무 완벽하게 개혁되어가지고 그래. 이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건강한지도 몰라. 그런데 그런 생활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도 표를 안 내고 드러내지 않고도 그런데도 남이 머릿속에는 그런 게 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또 정리가 돼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야. 남이 볼 때는 시들이 다 나를 만들어. 아니 언니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남들이 후배들이 볼 때는 굉장히 개혁 세워서 다 이렇게 살아온 것 같아. 아, 그런 건 근데 없고. 진격의 할머니, 진격의 할매에서 그래. 인생 상담 하셨잖아요. 그래. 근데 여기서도 회장인의 사람에서도 고민 상담을 해가지고 그럼 좋지. 나오지. 재밌어. 네. 그저 이렇게 재밌어. 나는 내가 지금 얘기한 대로 그 고민하지 말아라. 걱정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으면서 해결되는 건 없더라. 내가 걱정해서 뭐가 된다면 걱정을 하는데 네 그런 얘기하는 맞아, 식으로 맞아. 했잖아. 근데 맞아. 그런 건 안고 있지 말아라든지 뭐를 뭐 내가 이상한 걸 해서 그것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것도 어쩔 수 없어서 그런 일이 생겼으면 다 지나가면은 나의 어떤 걸음이 됐더라. 하여튼 아유, 뭐 시간이 하물세도 할 얘기가 뭐 부족하지만은 나한테 즐거운 시간을 줬네. 오히려.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네. 아이고, 오빠다. 그래.